뜨끈하고 든든한 국밥 한 사발 해야지. 국밥 나왔습니다. 오, 쌀에 고장 2000. 엥? 개꿀?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드디어 컴덕후들이 좋아하는 그 정말 정말 기다리던 SSD가 한국에 정식 출시했습니다. 이 SSD가 어느 정도냐면 이천의 특산품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예요. 보통 우리가 SK하이닉스는 많이 알고 있지만 뭐 크게 이제 제품으로 접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하지만 얘는 소비자에게 쉽게 접할 수 있는 B2C 최초로 나온 제품입니다. 2019년 미국에 먼저 출시해서 아주 좋은 평을 받고 있는 SSD이고 가격 대비 성능이 꽤 괜찮다 보니까 한국에 정발을 하지 않았는데 아마존 직구를 해서 사용할 정도로 인기가 정말 높았던 녀석이죠. 다시 생각해보면 이게 말이 되나? 한국 제품을 미국에서 구입해서 다시 한국으로 갖고 와서 쓰는 게. 근데 이제 그 제품이 한국에 정발했기 때문에 오늘은 SK하이닉스 골드 P31 SSD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SK하이닉스에서 B2C로 발매한 SSD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모델명에서 P31, S31로 나눠지는데 P31은 NVMe 방식 1테라와 500GB로 출시했으며 S31은 SATA 방식으로 250GB가 추가되었습니다. 둘 다 5년 보증은 동일하고 P31의 경우 저전력이라는 강력한 장점도 있는 녀석이죠. 두 제품 모두 SK하이닉스의 TLC, 낸드 플래시를 사용했고 캐시 메모리도 SK하이닉스, 컨트롤러도 SK하이닉스에서 직접 개발한 제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한국 정발을 했기 때문에 정품 스티커가 박스에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의 모습도 특이하게 요 모습은 뭐 보석 같은 금색 바 형태의 느낌이 나도록 패키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TB. 저는 영상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제 1TB도 많이 작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기본으로 2TB까지 구입하고 있는데 추후 용량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오! 하이닉스도 친환경 소재로 패키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뜯으면 여기 SSD가 들어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꽤 깔끔하게 잘 되어 있다. 여기 2000 아마존 특산품인 P31 SSD가 들어있는 것이죠. 사실 M.2 방식의 SSD들은 길이 빼고는 거의 생김새는 비슷하죠. 다만 보드의 색상이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이제 설치 방법은 간단해요. 데스크탑의 경우 메인보드에 있는 M.2 슬롯에 그냥 끼우기만 하면 되고 노트북의 경우 벨을 따야 하는데 저는 사실 미리 테스트를 해보느라 벨을 미리 따둔 상태이긴 합니다. 대부분 노트북에 하판을 분해하면 SSD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M.2 슬롯이 많다면 여분으로 추가 더 장착을 할 수 있고 만약 M.2 슬롯이 한 개밖에 없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더 큰 용량으로 교체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죠. 노트북 용량을 업그레이드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거는 모든 제조사마다 이제 정착이 모두 다르거든요. 그나마 국산 노트북은 벨을 따서 SSD를 교체하더라도 뭐 AS에 크게 지장이 없는 반면 외산 노트북들은 벨을 따면 AS가 거부되는 제조사가 있기는 합니다. 게다가 노트북마다 호환 여부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보고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판 따는 방법은 고무 패드를 제거하고 나사만 돌리면 이제 대부분 쉽게 제거할 수 있거든요. 요즘 노트북 배 따는 방식들은 거의 비슷해요. 조심히 하판을 열면 되고 여기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생긴 게 M.2 슬롯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M.2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어쩌면 그 넣을 수 있는 규격으로 볼 수 있고 이 M.2 안에서도 NVMe 방식이냐 SATA 방식이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번 2021그램의 경우 기본 SSD가 하이닉스가 박혀있고 용량을 늘리고 싶다면 옆에 남은 슬롯에 이렇게 하고 이제 나사를 여기서 돌려서 끼워주면 끝. 만약 슬롯이 한 개밖에 없다면 원래 있던 SSD를 제거하고 더 큰 용량의 SSD를 넣어주면 됩니다. 같은 M.2 슬롯이라고 하더라도 왼쪽에 있는 것은 NVMe Only, 오른쪽은 NVMe SATA 3 모두 지원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더 저전력과 빠른 속도를 위해 P31을 연결했고 자 그럼 실제 성능은 얼마나 나와주는지 속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로만 보면 순차 읽기 속도는 최대 3512MB/s까지 나오고 대체로 NVMe인 만큼 SATA에 비해서는 상당히 빠른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경쟁사 제품과 비교하자면 순차 동시 읽기 쓰기 속도는 동급 제품 중 월등히 높았지만
순차 단일은 S사의 P 모델에 비해 조금 아쉽더라고요. 하지만 HDD에서 SSD로 넘어오면 속도 차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진 것이 랜덤 액세스 속도의 차이가 엄청 컸기 때문인데, 이를 보면 대체로 NVMe 방식들의 속도는 비슷하면서도 P31 역시 안정적인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NVMe SSD 자체들이 워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체감되는 속도가 엄청 크진 않을 수 있겠지만, 이 가격에서 최고 속도를 내주는 것은 맞습니다. 저는 특히 이제는 SATA보다는 NVMe 방식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까 파일의 용량이 굉장히 크거든요.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 자체만은 한 10에서 15기가 사이 정도이고, 프로젝트 파일은 200에서 300기가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NVMe SSD를 썼을 때 이 전송 속도의 차이는 진짜 엄청나요. 또 SK하이닉스 SSD의 큰 장점이 발열이 낮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 또한 테스트 과정 중 보니까 크리스탈 디스크바크를 돌릴 때는 온도의 차이가 날 정도로 P31의 온도가 가장 양호했고, 더욱 스트레스를 주는 나레온 더티 테스트에서는 최고 온도는 모두 80도를 넘었지만 P31이 그나마 가장 낮은 최대 80도를 찍더라고요. 이게 사소하지만 중요한 이유는 CPU가 열을 받으면 성능이 떨어지는 이슈가 있듯이 SSD 또한 열이 심하면 성능 저하가 생기고, 이로 인해 벤치 초반에는 다들 속도가 잘 나올 수 있지만 결국 최대 속도를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해주는 것은 발열이 그나마 낮은 P31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테스트를 한 가지 더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1W당 읽기 속도가 경쟁사 대비 혁신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SSD 자체가 다른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속도야 NVMe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할 지언정 전력 효율이 굉장히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것을 테스트하면서 여러가지 커뮤니티로 돌아본 결과, 기존 SSD보다 이 SSD로 교체했을 때 배터리 타임이 증가했다라는 이야기를 쉽게 볼 수 있었어요. 아니, 보통 우리가 노트북 배터리를 이야기한다면 프로세서, 그래픽카드 요것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지 다른 것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SSD 교체만으로 배터리 타임이 진짜 증가할까? 그래서 매일매일 진짜 이 테스트를 위해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 했습니다. 물론 이 테스트가 100% 정확하진 않지만 최대한 비슷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온도, 재부팅 후 실행된 프로그램을 모두 동일 상태에서 맞춰놓고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SSD를 계속 사용하는 크리스탈 디스크마크를 30분간 연속으로 돌렸을 때는 확실히 배터리 타임이 S4가 가장 많이 빠졌고, 다음은 W4, 그리고 P31이 가장 적은 배터리를 소모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 유튜브 영상을 연속 재생했을 때도 확실한 차이가 나더라고요. 초반에는 엄청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그 차이가 더 보였는데, 최종적인 시간만 보자면 최대 1시간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또 W4가 꽤 잘 나와줘서 저도 약간은 아리송한 결과값이더라고요. 확실한 건 종합해 봤을 때 배터리 소모량은 S4가 1등, 그 다음은 W4, P31이 가장 적은 것을 알 수 있죠. 솔직히 SSD 교체만으로 이 정도 차이가 날까 싶은데, 결국 저전력도 문제이지만 발열이 낮기 때문에 팬을 적게 돌리면서 거기서 오는 또 전력 소모의 차이, 뭐 이런 것이 이제 종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초반에는 비슷하지만 0%로 가면 갈수록 배터리 타임의 차이가 좀 났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야, 이거를 보면 물론 이것은 어떠한 작업을 하냐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을 최대한 비슷하게 해서 테스트했을 때 다른 SSD 대비 노트북에서 배터리 타임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 대박인데요?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해보니 보통 SSD는 SATA 방식, NVMe 방식에 따라 이제 속도 차이가 나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었으나, SK하이닉스의 골드 P31은 전성비까지 뛰어난 녀석으로 노트북에서 사용시 배터리 타임까지 증가시켜줄 수 있는 녀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스크탑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특히 노트북에서는 배터리 타임을 증가시킬 수 있는 SSD 진짜 재미있는 물건이 나온 것 같아요. 만약 여기서 할인을 조금만 더 한다면 진짜 가성비 SSD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 같은 크리에이터, 더 큰 용량을 원하시는 분들은 1TB가 아닌 2TB가 없다는 점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요. 그럼 무조건 P31을 사라? 근데 사실 또 그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자면 큰 파일을 주로 이동하는 사무용, 크리에이터, 영상 편집자, 진짜 빠른,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는 하드코어 게이머분들은 골드 P31을 추천드리고, 나머지 일반 게임, 사무용으로 쓰시는 분들은 S31을 구입하더라도, 그러니까 결국 SATA와 NVMe 방식의 차이인데, 요 두 가지는 이제 제가 느꼈을 때는 고용량의 파일을 주로 이동을 해야, 엄청 빠른 방식을 원해야 NVMe 방식이 좋지, 대부분의 사용자분들은 SATA 방식의 SSD만 해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느낄 거예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이번에 좋은 기회로 이제 그 2000의 아마존 특산품 SK하이닉스의 골드 P31을 써봤는데, 노트북에서 용량 업그레이드, 배터리 타임을 조금이라도 더 증가시키고 하시는 분들에게 엄청 큰 인기를 얻을 것 같습니다. SSD 하나만으로 진짜 배터리 타임 차이가 나는 게 엄청 신기하네.
덕분에 이번에 테스트를 한다고 배가 계속 따였던 4g. 나중에 2TB는 꼭 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처럼 크리에이터분들은 용량 큰 것을 엄청 좋아하기 때문이죠.